우리나라 정치가 익어가는 9월입니다. 하늘 보면은 실감 나시죠? 자,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발라드 페스티벌 열리는데요. 우리 초대소 코너 이마스 산다. 이 발라드 페스티벌 발라당 2022의 총감독을 맡은 가수 박학기 씨, 그리고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는 내일은 국민가수의 우승자 박창근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잠깐 맞춰보고 계시는데 제가 입이 찢어지네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박학기 씨의 라이브로 이 시간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리를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그던 너의 웃음처럼 넌 나의 사랑 넌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넌 나의 노래 넌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고운 날들 눈 내리던 겨울밤 우리가 남겨놓은 그 발자국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넌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Wo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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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cream, roller coaster White Christmas, 여름 바다 당신의 미소 넌 나의 사랑 넌 나의 유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 야, 감미롭다는 우리말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 시간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위로 지금 필요한 시기죠. 감동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박학기의 비타민 들으셨고요. 박학기 씨가 직접 라이브로 불러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아, 비타민 너무 좋다. 원래 오늘 지금 기타 갖고 와서 다 기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애들 목소리를 없이 하면 비타민이 아니라 아까 좀 기러기 이런 느낌으로 아 제가 좀 할 걸 좀 연습 좀 하지 자 그리고 함께 나오셨습니다. 내일은 국민가수의 우승자로 또 유명하시죠 박창근 씨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뭐 한 천만 번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72년생이 이러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두 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아니, 저는 약간? 79예요. 예? 저는 딱 제 나이에 맞는 얼굴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동안이세요. 어떻게 그런 비결이 뭡니까?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그런 판에 빠지는 거 말씀하시면 정말 진심어리게. 뭐 먹어 솔직히. 아니요 뭐 먹는 거 그 술을 잘 못하는 거? 아예 안 드세요? 그 한두 잔 정도는 한두 잔 하고요. 정도 체질적으로 잘 예 잘 안 받아요. 지금 저는 소주 한 잔만 해도 예. 한 한두 병 드신 분하고 약간 같아지기 때문에 재밌어요. 가성비가 좋은 거네요. 예예 예, 가성비 엄청 좋아요. 주류 업계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예 많으시네. 포근이량 6255님께서 박창근님 72년생인데 2002년생이라고 좀 이렇게 외모예요. 이건 너무 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이선희님은 학기님 시계는 거꾸로 가나요? 아, 갈수록 더 스타일 좋고 학경님 젊어 보이세요. 예,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미성 저 동화들이 조금 듣는데 예. 아 얘가 나타난 이후로 아니요 진짜 형님은 정말 와 전설 동안이세요. 옷도 오늘 제가 들어오자마자 너 초딩이야. 저기 어려 보이려고 저렇게. 서로 견제하지 마시고요. 서복용님이 야 첫 소절에 넘어가네요. 미성 보이스 너무 멋져요. 자꾸 비타민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은경님은 노래가 마음을 치유한다는 게 이런 건가요? 제 마음이 흐림에서 맑음으로 변했어요. 하셨고 김수현님은 학기근이님. 아, 두 분을 합쳐서 학기근이님을 한눈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 2466 쓰시는 분은 박창근 가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학기 선배님과 나오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분은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기고 언제부터 동안이었나요? 두 분 오라버니들 뵈면은 웃음이 절로 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동안 얘기가 사실 지금 제일 많습니다. 다들 화면 보시고 너무 놀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같아 보입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잘생겼다고 가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젊어 기본, 보여요. 착해 보여요. 아니, 이런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에이. 잘생긴 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이 두 분은 기본에 어려 보인다. 그런 걸로 성품이 좋아 보이세요. 발라드 페스티벌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예. 아, 두 분 동안 얘기가 네.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열리죠? 네, 9월 23, 24인가? 그렇죠. 네, 23, 24. 예. 근데 발라드 페스티벌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요. 예. 뭐 재즈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 이런 거 많은데 발라드는 그냥 항상 발라드가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발라드만을 하는 페스티벌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발라드 오히려 늘 우리가 제가 어디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집밥처럼 늘 그냥 있는 거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상 제일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발라드고 가장 그렇죠.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장르가 발라드래요. 그래서 그리고 예. 예, 발라드만을 위한 축제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의미. 집밥은 못 사 먹잖아요. 예, 집밥이 제일 중요하죠. 명언이다. 예. 집밥은 그러네. 못 사 먹는다. 저기 이거 저기 동안 선생님. 예. 와. 과도한 리액션. 나 써 먹고 싶은데요. 저 리액션 어이. 아니 이제 진짜로. 아 그리고 또 그 속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발라드 하면 그냥 딱 그냥 아니 뭐 발라드는 흔한 거고 다른 거는 뭔가 새롭게 발전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발라드 안에서 정말 다양한 장르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발라드란 제목이지만 예. 어쩐 또 포크적인 발라드도 있고 굉장히 그렇죠. 또 좀 R&B적인 것도 있고 락적인 발라드도 있고 그 다양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발라드란 장르의 어떤 그 포용력을 예, 예.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섭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의외로 다행히 그 후배님들이나 또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각종 기획사 대표님들이나 친한 분이 많아서 그런지 예. 한 4일 만에 다 됐어요. 그리고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돼가지고 예. 사실은 이틀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24, 25였는데 생각보다 캐스팅이 많이 돼서 그냥 하루 더 늘려서 3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형님이 예. 저희들한테 인기가 많으세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네. 방송이라고 또 그렇게. 아니. 처음엔 좀 되게 약간 저는 약간 무섭기도 하고 형님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날카로움이 있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근엄하시고. 근데 가까이서 뵙고는 전혀 반대신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근데 그 성품 자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후배들을 대할 때 진짜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방송을 안 해. 아 진짜로 형님. 아 형님 이건 이거죠. 그 저희 팬들도 예. 학경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네. 아니 그 맞아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년대부터 활동하셨고 네. 그리고 제가 주로 기억하는 박학기님의 이 모습이란 그 민소매 쫄티를 입고 기타를 메고 있는 굉장히 그 건장한 근육남의 모습이었어요. 아 그런 그런 국적 이상한 사진 보셨군요. 아, 그다음부터 그런 거 안 입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노래를 바꾸든 몸을 바꾸든 뭐 너무 막 여름에 선글라스 쓰고 이게 야외 공연이었는데. 해변이니까 그냥 민소매를 입었는데 이게 막 팔에 힘줄이 툭툭 나오니까 노래는 향기로운 줄. 그러니까 이게 저게 반전 매력이라 하잖아. 아, 그래. 형님 외모 얼굴은 그렇게 아니신 거예요. 예, 그냥 예. 예쁘장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매가요. 아직도? 아니요 그러면. 정말. 완전 근육질이에요. 어디 가서 벗지를 못해 이래서. 그러니까 들통 날까봐. 아 계속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냥 운동은 저는 꼭 특별하게 어디서 가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홈트를 항상 많이 해와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육남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진짜. 한때 운동하시고 이제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구나. 혹시 네. 어떤 분들 무대에 오르시는지 총 감독으로서 이번에 뭐 예. 굉장히 다양해요. 뭐 누구나 발라드 하면 그냥 떠올리실 만한 뭐 윤도현 씨라든지 뭐 박정현 씨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하동균 씨 이런 분들, 근데 뭐 적재라든지 또 정승환 이런 좀 최근에 많이 사랑을 받았던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런가 하면 약간 뭐 저도 요번에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후배들 예. 음악을 많이 듣다가 예. 챈슬러라든지 뭐 아도이 이런 분들 약간 시티팝적이면서 또는 좀 R&B적이면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또 뭐 스텔라장이라든지요. 양다일 씨. 아니 많이 나오시네요. 네, 이주혁 씨도 계시고 뭐 김나영 뭐 백아연 오존 뭐 알리 박창근 네, 이렇게 뭐. 가장 중요한 그렇죠. 아유. 제가 이거 한 달 때 제일 먼저 연락을 제일 먼저 네. 딱 연락 받고 어떠셨어요? 아유, 글쎄요. 아 예전 같으면 개런티가 맞을까요? 이렇게 아니, 굉장히 아니, 어려웠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감히 저 좀 끼워주세요 할 수도 없었을 것 같은 네, 그런 환경에 음악제인데 너무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페스티벌 이야기 그리고 네. 근황 이야기 다 여쭤봤으니까 예. 3부에선 라이브로 쭉 달려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2부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저 음악 장르 가운데 이것 주로 서정적인 멜로디와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죠. 프랑스에서 유래했고요. 원래는 이야기 형태의 신화 악곡을 지칭했습니다. 이 장르는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블루스, 2번 디스코, 3번 발라드. 이게 프랑스에서 유래했구나. 셋 중에선 빵에다가 왜 잼을 발라드시면 맛있잖아. 세상에 너무 재밌네요. 바게트도 너무 재밌네. 버터를 발라드시면 발라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고요.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듣고요. 또 3부에서 박학기 씨와 박창근 씨의 라이브로 아름다운 라이브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낮은 화정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다들 나이들은 많으시지만 얼굴만 봐서는 대학생 두 명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가수 박학기, 박창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참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서 네. 두 분 너무 사이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많이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최근에 가까우신 거예요? 제가 형님을 알고 지낸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예. 그때는 약간 제가 조심스러웠죠. 아~ 예. 그래서 전화해라 하고 그 번호를 주셨는데도 네. 제가 잘 안 하더라고 못 드렸죠. 피하더라고. 아 무서우셨어요. 이게 나 싫어하는구나. 그 포스터를 똑같이 보셨을 거예요. 쫄치 입은 포스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라이브도 듣고 가실 텐데요. 박창근 씨 순서입니다. 네. 박창근의 춤추는 공어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눈동자 계절에 뒤뜰에 꽃과 나비들을 불러놀게 하네. 맘에 없는 말 너와 나눈 말들은 잠시 구름 위에 잠을 재우고 그저 느끼네 온몸으로 하얀 숨결 깊은 너의 가슴 부드러운 맥박 위로 그 아래로 오늘 다 꿈을 깬 뒤 이슬아 입술을 적시고 또다시 깊은 잠을 청하네 그대여 안을 거야 괜찮을 인지도 모르고 하셨는데. 근데 옆에서 반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아, 두 분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착착 맞는데요? 저는 보면서 이제 두 분 다 라이브를 제가 좀 들었잖아요. 야, 뭐 음원으로 들을 때랑은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그 매력이 또 다르고 달라지죠. 박학희님은 존댓모 같고 아~ 박창근님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아트 가펑클 같아요. 아트 가펑클 머리도 진짜 너무 아름답고 그쵸? 머리 살짝 파마했니? 네, 약간 맞아요. 약간 했어요. 했어요 진짜. 했어요. 그 펑클이 형 펑클 파마 가펑클.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경숙님이 창근님의 정서가 느껴지는 춤추는 공허 너무 좋아요 하셨고 박근양님은 창근님 덕분에 요즘 음악들을 마신합니다 하셨어요. 김선희님은 이어폰도 녹을 것 같아요 하셨고 오기영님은 마음이 좀 흔들리나 봐요. 창근님 내 마음 좀 그만 흔드세요 하셨어요. 이정숙님은 김치당구다 양 방님들께 두 명의 방님들께 완전 빠져서 소금이랑 설탕을 혼돈해서 김치 맛을 망쳤어요. 책임지세요 해주셨어요. 그 우리가 받을까? 그거를 달콤한 김치 괜찮을 것 같은데 전. 근데 이 박창근 씨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굉장히 늦게 빛을 봤잖아요. 예. 이런 분들의 장점이 뭐냐면 이분을 딱 박창근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수면 위에 드러난 뭘 봤을 때 예. 이런 분은 그 안에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불러온 노래도 너무 많고 같이 이야기 다 해보면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야 요거 넌 한 30년은 하나씩 꺼냈어도 너는 계속 새롭겠다 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박창근 씨 팬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두 분 공통점 중에 하나 또 오늘 발견한 게 발음이 진짜 정확하세요. 제가요? 노래 부를 때. 아, 예. 예, 두 분이 똑같아요. 완전 정확해요.
다행이다. 딴 건 아니고 도 강연 안 정확한 내가 발음 정확해. 저는 저 말은 안 정확해. 예, 노래 부를 때 흘려요. 그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도 발음 부정확한 경우 많은데 물론 이제 그게 그게 또 매력일 수도 예, 있고. 음악 자체의 어떤 뭐 그 감성과 어울릴 수도 있는데 저분은 야 감정도 뒤흔들면서 발음이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랬구나. 깜놀 몰랐네. 아, 혹시 두 분이 지금 네. 훈훈하게 너무 좋은데 네. 아, 이 하늘 보면서 좀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네. 너무 좀 부러운데 두 분 혹시 뭐 잼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좀 라이브 해보실 수 있는 곡 있을까요? 뭐 창근이가 진짜 형님하고는 뭐 뭘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딱히 연습을 해본 건 없는데. 예. 우리 처음에 딱 만났을 때도 그냥 기타 잡고 뭐 이거 저거 몇 곡을 해봤었어. 팝송 했었고 하트 오브 골드 했었고 뭐 김광석님의 이제 한다 했었고 즉흥으로 해봤는데 예.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형님 뭐 어떤 거 두 개 중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지금 김광석 씨 노래 한번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해볼까요? G로 네가 하다가 간주부터 C로 가. 오케이. 예.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장을 너의 모습 잊어 돌아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진행을 형님. 포기하게 만드는 진행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야 형님 야. 소리 딱딱 나오신 나오는데 제가 갑자기 가사가 딱 아 역시 형님 목소리는 너무 좋았습니다. 와, 확 뭐가 들어와요. 근데 지금 무서운 무섭다 이게 이상호님이 두 분 전생에 분명 부부였을 거야. 부부였으면 이런 하모니가 나올까요? 부부였으면 이상호님 굉장히 안 좋은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부부가 그렇진 않죠. 애인 사이가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애인 사이였다. 그렇죠. 계속 썸만 타다 끝난 사이라든지. 맞아, 맞아. 그래도 짠하네. 양계숙님은 학기님, 창근님 두 분 케미 멋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행복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 이정숙님은 제가 숨쉬는 소리마저 거슬릴까봐 숨 죽여서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네요. 하셨는데 진짜 아, 좋은 포크곡도. 너무 훌륭한 분들이 그런 좋은 포크곡을 부르실 때 예. 그거를 그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말 마음을 닦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내가 진짜 물리적으로 닦고 있는 것 같아. 물론 막 쓱싹쓱싹. 아 너무 감동적인. 표현이 그냥 마음을 닦는. 저기 마음을 닦는다는 이런 표현. 다 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집밥은 살 수 없다. 선생님. 아 돈 주고 먹을 수 없다 집밥은. 알겠습니다. 와. 2366 쓰시는 분께서. 아 너무 좋아요. 듣는데 울컥하고 있는데 혹시 하트 오브 골드 라이브 가능할까요? 꼭 듣고 싶은데 아. 하시는데 아마 닐 영의 하트 오브 골드. 네, 닐 영의 하트 오브 골드.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 좋은데요. 네. 어, 이거를 아, 바로 가능하신 거예요? 야, 한번 그러니까 메인 하모니카를 네가 부르고 하고, 네. 어, 저는 그냥 서브로. 예. 저는 그냥 항상 옆에 서브로 묻어가겠습니다. 어? 장은이한테. 끝내주는 블루스 하모니카. 어. 노래 네가 주로 해. 셋, 넷. 한곡한곡 끝날 좋다. 때마다 아 진짜 막 가슴이 툭툭 떨어지네. 아 너무 좋습니다. 밤 새야겠네요. 그러니까 계속했으면 예. 좋겠네요. 원래 여기다 이제 모닥불 이렇게 펴놓고 아
이선호님께서 너무 평온해집니다. 귀가 즐겁고요. 계좌 불러주시면 콘서트 입금 비용 입금해드릴게요. 아, 예. 제가 지금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카센터에서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아. 밥 먹는 걸 잊고 들었습니다. 힐링했습니다라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 표현해주셨습니다. 아, 8218 쓰시는 분은 두 분 화음이 가을꽃을 피우네요. 노란 해바라기가 피고 분홍색 코스모스가 하늘엔 흰색 구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두 분 덕분에 행복한 가을 오후 맞이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박유영님도 하모니카 연주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다고 언급하시고 언급해 주셨는데 진짜 하모니카 연주는 언제 들을 때마다 아 이게 부르는 사람의 이 화음과 같이 호응해가지고 너무 듣는 사람을 뭐 어떻게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주변 분들한테 이게 참 많이 선물도 많이 권합니다. 주머니에 그래. 갖고 다니면서 이게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자꾸 물고 불다 보면 네. 되거든요. 네. 그래요? 차에서 아무도 없을 때 막 연습할 수도 있고. 맞아. 이거 네. 이렇게 걸고 목에 걸고. 뭐 걸어. 아, 그렇게 되는구나. 운전할 걸고. 맞아, 맞아. 그것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아 맞다. 이현경님이 학기님 내일 모레 유럽 공연 가셔야 되는데 와, 맞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그 유럽 순회 공연 떠나시죠? 네. 이제 벨기에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베를린 세 군데서 이제 K-POP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아이돌 음악만 그렇죠. 알지만 K-POP의 어떤 원류에 대해서 이번에 좀 그쪽에서 저희 공연을 해요. 그래서 1부는 김민기 선배님 노래를 하고 2부는 이제 이번에 가는 가수들을 하는데 이은미 씨, 알리 씨, 정동화 씨, 유리상자, 박승화 씨, 저 그리고 기타리스트 함춘호 선배님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번 기획해서 갑니다. 원래 우리 박창은 씨를 제일 먼저 데려가려고 전화했는데 네. 공연이 많아서 바빠서 너무 바빠서 네, 바빠서 아, 올해 가장 아쉬운 일이에요. 박창근 씨는 지난 6일에 7월 6일에 네. EP 앨범 리본을 네. 발표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 뜨겁죠 반응이? 그냥 뭐 좋아 팬분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사실 이 이렇게 담긴 음반에 담긴 노래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오래된 노래였어요. 그 예. 20년 훨씬 더 전에 발표를 못했던 노래. 예. 그래도 발표는 했었지만 약간 서투르게 시작했던 노래. 예. 새롭게 이렇게 좀 선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노래들 아마 팬분들께서 이렇게 좀 호응해주고 응원해주신 덕에 이 음반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또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전국 네. 투어 중이시죠? 네. 아 너무 바쁘실 텐데 지금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요. 그 와중에 감사합니다. 발라드 콘서트. 아유. 아유 네. 창근이가 마지막 날 나오죠 25일. 그죠. 제일 큰 스타구나 보면. 25일 날 뭐 예 뭐 일요일인가요? 예 윤도현 씨, 적재, 이무진, 김재환, 박창근, 알리 오전 이렇게 다섯 분이 일요일에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그냥 계속 가는 공연입니다. 제가 그 전날 콘서트 2회를 하고 일요일 형님 뵈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야 큰일났다. 거기 특징이 왜 발라당인지 아니까 네. 잔디밭에 발라당 누워서 발라드의 왕들의 음악을 들는데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 발라드로 당 충전이 돼. 그냥 오면 충전이 쫙 될 거야. 아, 진짜 소리 잘 나오겠죠. 그죠?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 유머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나이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한 곡도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아이고 저런 어떡하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오죠 뭐 다음에 불러주시면. 꼭 한번 네. 시간 내주시면 박창근 씨 노래는 좀 하나 틀고 아니, 있으니까 아니요 꼭 형님 저희 잘 틀어주시기 다음에 잘 틀고 있고 네. 같이 또 틀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한번 나와주세요 또 네,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3번 발라드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맛에서 한다 오늘 가수 박학기 박창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